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월가 황제가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장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또한번 심각한 경기 침체 그리고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이먼이 이날 인터뷰에 나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견고하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와 좀 대비를 해 봤을 때도 소비 경기 역시도 굉장히 견고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미래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재미다이먼 CEO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다양한 악재가 지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향후 6에서 9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다양한 심각한 악재라고 한다면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치 대비해서도 더욱더 높게 올라갈 금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QE의 역효과, 또네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머는 또 침체 기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결과에 대비하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단한 가지 시장 변동성만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20%현 수준 대비해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데 향후에 20%더 하락하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침체 위험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침체 리스크를 더욱 더 자극할 만한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죠.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판단을 한번 내려봤더니 배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폴튜오 존스 또 다른 월가의 주요한 투자 구루가 되겠죠. 이분 역시도 이미 경기 침체 에 빠져 있거나 침체 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경고 메시와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3분기 어니시즌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들의 의견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트레이드 측에서는 강 달러가 어니시즌의 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강 달러 때문에 연준이 피봇, 그러니까 정책을 다소 좀 비두기파적으로 전환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그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어니시즌에 대해서 자신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더욱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실적 컨센서스를 미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텐데. 올해 4분기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코멘트를 가이던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생각만큼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루소드 그룹 같은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에도 증시는 선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또 얘기하는 기관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과 관련한 섹터와 관련한 헤드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해서 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0.1% 하락한 20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고차 가격 하락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발 중고차 열풍이 이제 종결될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이 매달 10% 넘게씩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동차 수급난 때문에 신차에서 중고차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에 이런 가격 역시도 큰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에 상승세 둔화, 그리고 하락세가 좀 둔화, 아,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노동부 8월 CPI 지표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0.1%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차종별로 한번 살펴봤더니요. 9월 지표가 컴팩트 카와 그리고 벤, 픽업 트럭과 같은 3개 차종만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5개 차종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로 본다면 8개 차종 모두에서 하락세가 나왔다는 모습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겠고 다소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중고차 가격의 CPI에 대한 영향, 지난 20년간은 거의 영향력이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세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많은 좀 영향을 줬던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가 상승세 둔화에는 무조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지표를 봐야겠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 전반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나마 하더라도 UBS에서 g n 과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나란히 좀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 의 영향이 자동차 섹터에. 불안정하게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주요 자동차 업체 EPS가 내년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업계가 지난 3년간은 유례없는 가격 경쟁력 상에서의 우위를 좀 점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과잉 측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하락세 역시도 어떤 차에 대한 수요 둔화를 좀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좀 걱정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